그림책을 가지고 수다를 떠는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수다처럼 두서는 없지만 편안하게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창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있는 생감자입니다. 저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마달레나 마토소 작가의 책들을 가지고 수다를 떨어보겠는데요. 크게 대중적으로 유명하진 않은 작가인데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달레나 마토소는 1974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리스본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바르셀로나 예술대학에서 그래픽 편집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1999년 대학 친구들인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와 함께 플라네타 탄게리나, 의미는 약간 귤인데요. 행성귤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림책 만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플라네타 탄게리나는 2006년부터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에 20여 권 이상 번역이 되었는데 대충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는 포르투갈 번역 그림책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포르투갈 출판사의 책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달레나 마토소의 이름만으로도 너무 많아가지고 마토주, 마토주 뭐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다른 작가의 그림책처럼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분류에 있어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플라네타 탄게리나는 출판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지방단체 교육 서비스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어요. 첫 책인 A Table is Just a Table, Isn't It? 하고 2007년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에는 북뱅크에서 2013년에 나온 책이고요. 2009년에 Wandering Around로 포르투갈 내 일러스트레이션 부분 스페셜 멘션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2014년 시간이 흐르면으로 일러스트레이션 부분 언어 멘션을, 2018년 마운틴으로 볼로냐 어린이 도서전 라가치 상 중에 예술 건축과 디자인 부분의 스페셜 멘션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그 같이 했었던 베르나르두 카르발류와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는 둘이 짝지어서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냈어요. 그 마달레나 마토소랑 같이 한 것보다. 근데 이 둘이 낸 책도 어마어마한 상을 많이 받았어요. 포르투갈 내에서도 많이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어린이 청소년에 관련된 책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종수에 비해서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는 출판사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주로 다룰 책 네 권을 정했는데요. 박수 준비, 시간이 흐르면 이야기 길, 속도와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입니다. 멤버들이 각자 맡은 책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책 공작소 출판사를 통해 2015년에 출간된 박수 준비를 다람쥐님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람쥐가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온 박수 준비 책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보고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책을 이해하지 못한 1인이었어요. 아 진짜? 네. 아. 뭐지? 이거 뭐 그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림이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냥 뭐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를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 쭉 있길래 아 이게 뭘까? 나만 모르나?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안에 빨간 점이 있더라고요. 양쪽이 똑같은 페이지에 빨간 점이 있어서 아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하면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접어보면 뭐 심벌지가 챙하고 시작하면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 안녕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으쌰으쌰 남자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아코디언이 뭐 연주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책을 덮었다 폈다 하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책의 살아 움직임을 느끼는 신비로운 책 박수 준비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이 수세기 책도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심벌주는 한 1이에요. 번. 한 번 딱 치고 그 다음에 뽀뽀는 두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수세기 맞아요. 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네. 한 가지 매력만으로는 팔 수 없어서 이제 뭐 다양한 옵션을 넣은 건가요? 네. 두 번째 책은 시간이 흐르면입니다.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랑 함께한 작업이고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책 공작소를 통해서 201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2014년에 출간되어서 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에 책이랑 마찬가지로 이분들 책들이 대부분 뭐 이야기가 중시되는 것보다는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책이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이 책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 페이지마다 묘사를 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첫 장을 예로 들어서 읽어드리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매 장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 라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까 전에 박수준비랑 마찬가지로 펼친 페이지에서 좌우에 각각 하나씩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구조로 끝까지는 계속 나가는 방식이에요. 나열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러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전처럼 하나만 딱 던져주고 이야기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뭘까? 이거 말하려고 쓰다가 저기 다람쥐님이 생각나서 이거 뭘까? 반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요. 빼왔어. 어차피 우리 얘기하다가 다 그 결과를 얘기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라도 해줘야지 뭐 누가 보겠어. 아니 이거 듣고 누가 보러 가는 사람이 있나 참 궁금하더라고. 보러 갈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저기 찾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치. 궁금하시죠? 찾아보세요. 네, 다음 고 막 이렇게 네. 해야지. 아 그렇구나. 네, 그림체 공적소잖아. 응원해 줘야 돼 우리. 제가 소개할 책은 이야기 길. 마달레나 마토소가 혼자서 지은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나왔어요. 2017년에 나온 거를 바로 저희가 수입을 해서 원제가 스토리패스인데 부제를 보면 내가 고르고 만드는 3억개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사실 에르베 딜레가 보여주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 책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길 모양의 선을 만들어놔서 옛날에 물음표가 살았어요. 근데 그 길 위에 주인공이 될 만한 어떤 그림들이 다섯 개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 주인공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뭔가 같이 뭐 새나 뭐 애벌레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눈에 잘 띄는 주인공을 먼저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 주인공을 막 묘사하고 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어떤 길을 선택했어? 주인공의 이름은 뭐야?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어? 주인공은 어디에 살고 있니? 라는 질문 통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그림을 기반으로 하되 약간 자기가 지어낼 수 있어요. 분위기 같은 거를 뭐 밤에 혹은 낮에 화려한 성에 우주에서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넣게 되는데 저는 나중에 이거 이야기를 짓다 보니까 제가 어른이라서 그런지 이런 대상이 큰 주인공을 갖고 싶지 않아. 박쥐를 난 주인공을 하겠어. 뭐 혼자 약간 반항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을 넘으면 이제 길을 따라서 가는데 이정표가 있어요. 이쪽 길로 이쪽 길로 해서 이정표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느 날 주인공은 뭔가를 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 이야기의 플롯을 지어주고 그 상황을 지어낼 수 있게끔 이제 리드를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선 뭐 쭉쭉쭉쭉 뭐 우리가 가는 옛날 이야기 모음처럼 그냥 이 물음표를 따라가다 보면 아 뻔한 스토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림 속에 있는 뭔가 번외편의 작은 요소를 이용을 하면 관찰력이 엄청 높아지고 상상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뒤로 주인공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모든 그림책에 모든 그림책에 그러면서 뭐 이야기 끝 하는데 이야기 끝 있는 데에서 약간 뭔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뭔가가 있으면서 맨 뒤에 보면 빨라라락 뜨면서 뭔가 또 사람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는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애들 워크북 같고 뭐 별로 그냥 이렇게 볼 거 없는 그림처럼 보이는데 언제나 느끼지만 이 마달레나 마토소의 그 그림책들 또 플래네타 탕겔이나 이 책들을 보면 디테일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책은 역시 마달레나 마토소가 지은 속도와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림책 공작소에서 올해 2018년 5월 5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길과 같이 이야기를 스스로 지어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한 가족이 하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이게 그 아래 위로 넘길 수 있게 책이 가로로 반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장을 넘기면서 여행을 가도 되고 위로 넘겨서도 여행을 가도 되고 뭐 같이 넘기면서 여행을 가도 돼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어디로 여행을 할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어내서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책에서 이제 보면은 달팽이가 나와요. 네, 이분도 달팽이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시간의 흐름에서도 왜 달팽이가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야기길에서도 나오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데 가다가 그런 요소를 하나 발견하게 되면 얘가 언제부터 나왔지? 그리고 다시 뒤돌아갔다가도 찾아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또 면지에 보면은 이 그림책에서 숨은 그림 잡기처럼 찾아보라고 요소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면서 읽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 공작소 소장님이 뒤에다가 암호같이 뭔가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뭘지 추리해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전에 이 마달레나 마토소를 할 건데 뭔가 얘기해줄 거 없냐. 왜냐하면 연락도 많이 했었고 볼로냐에 가서 직접 이들과 만난 적도 있고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약간 소개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셋이서 대학 동창이고 셋이서 같이 세웠고 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내가 공작소장과 이 출판사와의 관계가 단순한 거래선을 좀 넘어서 제작 방법을 좀 공유하고 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가는 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공작소장이 특히 마달레나 마토소의 어떤 조형적인 부분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박수 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이 조형이 클랩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했었대요.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보게끔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한글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마달레나가 이걸 어떻게 알아봤냐. 대부분은 잘 못 알아보는데 그래서 되게 좋다. 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를 조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한글인가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설마 한글일 일은 없고 비읍 뭐 이렇게 뭐 보였는데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뭘까라고 했었어요. 그 한글은 아닐 테고 한글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뒤에 그 속도와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같은 경우에 그 뒷부분에 어떤 것도 그런 식으로 허락을 받고 아마 한글로 그 바꾼 것 같고요. 원래 제목이 이게 이렇게 문장이지 않아요. 이게 원제가 아마 속도계일걸요? 속도와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면 그거에 대척되는 뭔가 의미를 부여해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이처럼 제목이 나왔는데 책은 그거를 막 인식하기엔 어렵잖아요. 근데 속도계라고 제목이 원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저는 훨씬 더 책이 가져오는 얼마 전에 창비오린이에서 신간을 말하다가 거기 코너에서 이 책의 얘기를 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은 이 책이 제목이 되게 좋다고 잘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제목을 할 때 약간 비교했었던 책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그 요번에 칼데콥 받은 올해 칼데콥 받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인 더 울프인가 아니 울프 인 더 스노우 였어요. 근데 그 원제가 너무 주는 게 강력한 거예요. 눈 속의 늑대
그게 약간 소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약간 빨강망토와 네. 늑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막 공포감을 지어주면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로 한글이 나오면서 아 뭔가 이 이야기의 긴장감이나 어떤 그 느낌을 좀 충분히 주고 있지 않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애들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때 더 다크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속도계 딱 이렇게 준 건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근데 그 뭐 속도계가 뭐 어떻게 뭐 어쩌라고 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저는 공작 소장님의 약간 사심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심이 들어간 게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을 이 책에다가 넣은 게 아닌가. 글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대사 외에 어떤 상황을 그쵸. 설명해주는 대사 외에는 없는데 그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공작 소장님 입장에서 약간 조미료를 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는데 원래 원제가 더 생각의 여지가 훨씬 더 많아져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맞아. 딱 정답을 인식하라라고 너무 주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오면 속도와 거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 빨리 많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들 모두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속도계라고 하면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책은 어차피 내용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보면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주어지니까 저는 이 책을 제목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속도와 거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빨리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책이었겠구나라고 벌써 상상을 다 해버린 거야. 근데 책을 봤더니 그런 얘기라고 보기에는 또 내용이 확실하게 그렇게 막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제대로 가면은 다양한 상상이 더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약간 원제도 나쁘지 않은 뭐 어색하지 않으니라고 그게 훨씬 더 그 책의 의도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해서 저는 이분의 책을 오늘 이번에 또 하면서 다 처음 봤어.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 아까 그 이 출판사가 원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아이들과 노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주얼적인 거 뭐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에디토리얼 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놀이 시스템 을 굉장히 책에 많이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99년도면 우리나라 한창 IMF 때였는데 우리는 뭐 옛 이야기 하는 일에 정신이 없을 때에 이 친구들은 어쨌든 책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생각을 했었던 때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노하우가 쌓여서 2006년도서부터 어떤 대중적인 어떤 책의 꼴을 갖고 기획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속도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놀이가 익숙한 아이들한테는 어떤 상상력을 갖고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숲 출판사에서 나온 세상의 모든 속도라는 책을 보면 원고는 하나도 없고 킬로미터 시간당 킬로미터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단위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느린 달팽이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빠른 우주의 로켓까지 매장마다 그림이 한 장씩 나오면서 그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를 가는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나는 그게 되게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논픽션 책으로도 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세상에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책이 있을 수 있는 그것도 그래픽도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속도계라고 나왔을 때 나는 오히려 속도계? 내가 운전하면서 아 시속 몇 킬로? 막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됐어. 내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근데 또 이야기를 보면 여행의 즐거움, 어떤 여행의 진정한 참 의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목이 조금 주는 게 나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일반 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책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 라는 접근을 하기 되게 쉬운 제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게 속도계라고 하면 어떻게 책을 봐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 책이 여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 속에 들어가서 그 어떤 속도나 시간 막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변의 어떤 작은 변화라든지 이야기들을 그림 속에서 찾아내면서 볼 때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정말 소소한
만약에 동물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냥 만약에 책 넘기는 방향만 생각하고 막 넘기고 메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서는 넘긴다고 하면은 그걸 찾아낼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속도나 시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쭉 넘기면서 찬찬히 보다 보면은 그런 작고 소소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찾는 게 또 여행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책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어떤 안내판 구실을 제목이 잘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난 반대세. 난 별로네. 난 이렇게 메시지를 겉에다 뚝하니 내는 거 좀 촌스러운 방법인가? 그런데 다 다르네 마음이. 마음이 다 다르죠. 그래 우린 촌스럽다. 저는 이야기 길 같은 경우에는 책의 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이거 자체의 기획은 진짜 에르베 딜레나 아니면 요시타케 신스케보다 난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는 이야기를 보고선 띵 끝나면서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의도 자체가 이 책 자체를 두구두구두구 가지고 있으면서 심심할 때마다 얘기를 지어 약간 그런 의도로 있어서 그런지 보관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옛날에 제가 가졌다가 그 도서관에 기증해버린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감한 기사의 모음인가 그래요. 나도 내가 본 책이야. 나도 본 책이 나왔어. 근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그 한 장면이 있으면 자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네가 이걸 선택하면 몇 페이지로 네가 만약에 이걸 선택하면 몇 페이지로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계속 앞뒤로 막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 가진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내가 앞에 어떻게 생각했더라 이러면서 그걸 되게 복잡하게 페이지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그것도 길버더리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엄청 복잡한 거예요. 루트가 다양하긴 한 것 같은데 다양한 것 같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마토소의 이야기 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몇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기는 한데 되게 변형이 가능한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고르고 만드는 사먹개의 이야기래잖아. 사먹개의 이야기라니 뭐 사실 되게 우주의 시간만큼 되게 많은 이야기라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게 되지 않을까. 고집 있는 어린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먹개 다 할 수 있는 거. 세면서 꼭 어린이어야 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 얘기한 용감한 기사? 용감한 기사는 우리 어릴 때 유행했던 책이거든요. 약간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1, 2 선택을 해서 페이지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만드는 책이 꽤 유행을 해서 많이 봤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우리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기기가 없는 테스트. 상태에서 그런 방식 자체가 재밌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그 롤플레잉 하듯이 보드게임으로 치면 옛날 보드게임들 이렇게 해가지고 크루들 나와가지고 선택하면서 이야기 범위를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재밌다가 요즘같이 디지털이 확실히 발달해서 선택을 해서 고르고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행위가 너무 직관적이고 훨씬 더 화려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구조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떨어지는 거죠. 책으로 보기엔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책은 이렇게 보고 나서 책이 되게 커서 도서관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그래픽이 화려하다 뭐지 하고 봤는데 저도 도저히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이제 어릴 때처럼 재밌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도 이야기 길도 사실은 왜 우리 인터넷에 보면 문장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그 문장 10개 있고 저 중간에 주어 10개 목적어 10개 이래가지고 감자가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감자가 아니면 뭐 다른 걸 뽑으면 감자 고구마를 먹었네 형식인데 저는 이 책도 지금 따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따라 이게 왜냐면 그냥 매 페이지마다 한 번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선택한 애가 자꾸 뒤에 물음표를 해서 거기다 자꾸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계속 헷갈려서 저는 이것도 사실 따라가기가 좀 그래서 집중력이 사실 떨어지나 봐. 아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용감한 기사의 모험처럼 이것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내가 뭐 어떤 의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 이야기를 끌고 왔는지 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저께 내가 쓰다 말았는데 보다가 주인공을 정하고 글로 적어야겠다.
이게 안 그러면 기록이 없으니까 내 머릿속에 사라지잖아 그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야기를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내가 지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써봐야 된다. 자기가 글을 써봐야 돼. 매 장마다. 안 그러면 루트가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게 생각보다 판매 지수가 되게 낮아. 아니면 이거를 아예 보드북으로 해가지고 스티커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스티커처럼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해갖고 붙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길도 자기가 지워지는 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따라가서 한번 자기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켜놓고 길도 지워버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길로 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그렇게 따라가기 어렵지 않아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책을 매 장마다 다 코팅을 해가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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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하고 근데 제작비는 어마어마하게 지워지니까 네. 매 장마다 코팅하고 스티커도 그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수성펜 같은 걸로 이제 하나 주고 여기에 이야기 그림들이 있으면 길은 없고 내가 막 이제 네네. 그런 길들을 네. 그려서 해놓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지워놓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놀이북으로 하면 이제 디지털 기기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7~8살한테는 재미가 없겠지만 4~4살 되는 아이들은 그런 걸 되게 재미있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선으로 그어가지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 길이라는 책과 속도와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둘 다 조합의 형식으로 해서 재미를 느껴보라고 만든 책인데 이 속도와 거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보기엔 왜 우리 주제나 소재 같은 게 나이가 먹어야지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한 책도 절대 저거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서 변하고 그것들이 아련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이야기가 짠하게 와닿는 건데 그거를 드러내고 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저게 변한다는 개념을 어린애들이 그렇게까지 뭐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쵸.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와 거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어른들의 개념인 거예요. 너무. 아이들한테 이걸 찬찬히 여행을 하면서 찬찬히 주변을 돌아봐 자세히 관찰해봐 이것이 여행의 기쁨이야 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뭐래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게 그 다른 책들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박수 준비랑 저 이야기랑 다르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애들이 몰입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속도와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조합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그냥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애들한테 읽어주기에는 내용이 너무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한 거죠. 그림에 보는 재미를 빼고 나면 내용은 인식하기가 살짝 어렵다는 근데 거.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뭐 액면과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져 감자는 싹이 나지.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인지가 아니라 아 빵은 딱딱해져. 그냥 두면 딱딱해지지. 과자는 눅눅해져. 이 약간의 경험이 있으면 이런 팩트들을 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어떤 의미적인 부분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아이들한테 대상이 되기 힘들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얘가 요새 이제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림책을 거의 못 보고 자랐잖아요. 거의 못 본 게 아니라 뭐 거의 본 게 없어. 우리 없었지. 우리 없었지. 근데 집에 이제 그림을 좋아하던 엄마가 비치해 놓은 명화 집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패션 모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 보그지 같은 거를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보그지가 안 들어올 때인데 그 외국 서적상을 통해서 보그지를 이분이 정기적으로 받아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진들 있잖아. 그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의미 혹은 뭐 가을 패션이라 그러면 연작으로 이렇게 뭔가 그 코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사진 찍은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얘기를 지으면서 놀았어. 명화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거를 분명히 의미를 하고 있고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인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그거를 소구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나는 이게 분명히 이제 작가가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것에 향하는 이야기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의미는
어차피 어른이 지었고 어른한테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아본 어른이 내용이 너무 좋다, 형식 자체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누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있잖아, 그림책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예를 들면 바지는 짧아지고 바다는 얕아지지 라고 했을 때, 바지는 짧아지는 건 알겠는데 바다는 왜 얕아지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얘가 자라면서 이게 얕아지는 거잖아. 아, 그런 거예요? 나도 지금 막 물이 증발하나? 왜 얕아졌지? 이런 죄송해, 단순하네요. 어른도 모르는 걸로 하자. 어른도 모르는 거 하자. 그게 하나하나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 여기에서 몇 가지 자기가 인상적인 내용만 가져가도 그 애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기억을 할 거거든.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 아이들 책을 짓는다라는 거는 학습 목표가 아니라면 이 문학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그 독자한테 완전히 맡겨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 그게 어떻게 씨앗이 돼서 어떻게 싹을 틔울지는 모르는 거야. 다만 작가는 자기가 의도한 바를 정말 열심히 담아내되, 독자가 이걸 그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버려야 된다라고만 생각이 들어. 적어도 문학적인 코드에 있어서는 요새 많이 느끼는 지점이야. 근데 어쨌든 어린애들이 그 시간에 흐른다는 추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훨씬 더 어른이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저희가 봤을 때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저게 뭐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지라는 개념 자체도 아이들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어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경험을 쌓아와서 느끼는 게 달라지니까 이런 차이가 있죠. 왜 할머니들하고 같이 산 아이들이 되게 에너지니 같은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책을 많이 보는 애들은 예를 들면 때로는 얻는 것도 있어 라고 할 때 이 상황에 뭔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어떤 직관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애가 와, 어른이 막 뭐 어떡하지? 많은, 너무 나는 요새 되는 일이 없네. 괜찮아. 때로는 얻는 게 있어. 진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니까 갑자기. 맞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다시 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나는 애들이 쓰는 그 몇 가지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명료하게 얘기할 때 화들짝 이렇게 놀라잖아.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게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쓴다고 해도 본인이 직관적으로 아, 이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지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 거거든. 그게 바로 어른들이 잃어버린 직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 이게 뭐 그림책을 만들다 보면. 근데 저는 저 결말이 완전 에라였어요. 네, 에라였어? 에라이? 아니, 왜냐하면 차라리 저 그냥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읽으면서 아, 그래 변하지, 아, 아련하지, 아, 저렇게 낡아가는 것들 뭐 이런 거 했는데 마지막에 저게 나왔는데 난 저게 공감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나 그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몰라도 없지.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쵸. 나 얘기할 줄 알았어. 아, 뭐요? 여기다가 아, 아니 여기에 문장에 보면 어떤 친구들은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어떤 친구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긴 하잖아. 그럴까요? 그게 믿지 않습니다. 얘기가 나왔네 결말이 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너, 저는 약간 저거 차라리 없는 게.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본인 같았으면? 그냥 끝내는 게, 시간이 흐르면 뭐 변하는 게 있어. 이렇게 변해? 저렇게 했더니 나는 너무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책 같은 거야. 사실 되게 재미있는 거는 뭔가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떻게 팩트 들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치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 결말이 아, 나 도저히 뭐, 깜짝 놀랐어. 설마 가장 못 믿을 게 인간인데 그래서 나는 그랬으면 재밌었겠다. 가장 믿음을 아, 가장 변 시간이 흘러서 가장 많이 변하는 거는 인간이야. 인간 관계야 말로. 못 알아보겠어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말로. 씁쓸하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 연락이 뜸하면 조금 마음이 얇아지는 것 같기는 해. 그러게요. 얇아진다라.
적어놔야 돼 소재로. 얇아진 마음이 얇아진다. 그래서 아니 확실히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되고 또 재밌는 거는 너무 뭔가 나랑 잘 맞지 않는데 자꾸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네. 자꾸 연락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깊어져. 그렇죠. 돈 그렇게 같나? 되면. 야 돈 갚아. 아니야. 돈을 꺼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맞아. 뭔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형의 것이라고 그래도 유형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성격 자체 대처하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뭐 이런 지점들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서로 가끔 만나서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이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맞아, 생각할 맞아. 수 있는데 너무 자주 만나면 아니 내가 왜 계속 이런 생각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지? 약간 나 스스로도 그렇죠. 자꾸 그 반대되는 마음이 커지는 거야. 맞아. 근데 그러다가 계속 와. 폭발하면 싸워. 그쵸. 그리고 영혼이 안 보죠. 그거 봐 인간이지. 아니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나는 좀 약간 그렇게 갈등을 겪었을 때 난 대체로 남자들하고는 되게 좋게 지내는 편이라서 약간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 봐. 서로 이제 존중해지는 부분이. 근데 여자들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뭐 폭발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막 스스로 내가 좀 피해서 멀어지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왜 그래? 나랑 옛날 변하지 않고. 아니, 나랑 얘기를 하자. 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마주보고 정말 가끔 한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근데 내가 그런 거를 딱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되게 쿨한 거야. 서로 다름을 되게 인정을 해주면서 그걸 얘기를 딱 탁상에서 꺼내서 나의 입장은 이렇고 너의 입장은 이래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가 너랑 나랑 틀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스타일들이 있어. 난 그게 너무 좋아. 왜냐면 얘기하기가 더 편해. 그런 친구 못 만나봤네. 쿵 간다 많은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막상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은 오해도 안 쌓이고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말하기가 되게 예,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게 주로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예. 어떤 일을 처리해가는 스타일이 다를 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딱딱딱 앞에 오거든요. 그 우리는 어렸을 때 잘 안 되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좀 성인들이 되는 게 자기 감정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일에 너무 화가 나지만 감정을 섞지 않고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먼저 네. 우선순위를 두자. 왜? 감자는 그런 경우가 없나? 몰라요. 아니 없나? 화나면 얘 꺼져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나 이거 삐 처리해야 돼? 아, 왜 삐 처리 왜 해야 돼요? 예. 아 욕이래서? 아니 뭐 우리 막 팟캐스트인데 뭐 이 정도 맞아. 욕이야 뭐 새끼 정도가 욕인가? 그래. 욕은 욕이지.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안 좋은 얘기긴 네. 하지. 나도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시간이 흐르면이 사실은 다른 박수 준비나 이야기 길이나 속도는 하나도 중요하진 않아가 되게 인터랙티브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은 사실 인터랙티브하진 않아. 근데 이 이자벨 미뉴스 마르틴스 이 사람이 쓴 그 책들은 대부분 글을 위주로 써서 그런지 그다지 되게 뭐라 그럴까 기존의 그림책 방식 던져주고 생각해봐 뭐 이런 식이야. 글 작가들은 좀 더 구현이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인터랙티브한 상황이. 이거 뭐 근데 이분은 나는 글 작가 치고는 굉장히 뭔가 기획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건가? 왜 굳이 디자인과 나왔어. 아, 저 글 작가도? 어. 아, 그러니까. 아, 본인은 작업 안 하고? 그림으로 올라온 경우를 내가 못 봤어. 장편도 있더라고. 그 진짜? 출판사 공식 홈페이지 가니까. 그 아까 카르발류? 그분, 그 남자분하고 같이 한 책이 훨씬 많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뭔가를 막 한 어떤 프로그램의 큐레이터로서 그 기획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영상이 있었어. 내가 뭐 영어로 얘기하고 주로 영어랑 포르투갈어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제목을 보니까 큐레이션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영국에서 한 그런 걸 보니까 이 셋이서 정말 이 성향이나 일이 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잘 된 친구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부러웠어 사실. 아 어쨌든 나랑 뭔가 잘 맞아서 서로 간의 스탠츠를 이렇게 쭉 맞춰가지고 책을 만들고 어떤 일을 기획하고 공동 제작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야 전생에 쟤네 셋은 무슨 천상의 천사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전생에 웬수들이었던 거 보통 반대로 태어난다 너네 붙어서 아, 살아라 막. 어. 아 그래서 뭐 부부가 뭐 서로 만난 이유가 전쟁의 원수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20년이나 같이 유지한다는 게 동업을 한다는 게 그러게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왜 자주 보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이 되게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놀이 형식을 만드는데 무겁지 않은 그런 아주 가벼운 즐겁게 놀 수 있는 거를 잘 기획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책을 잘 팔기는 힘들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거 액면가 다 비주얼을 다 빼고 책 기획의 내용만 보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독특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이거의 힘은 비주얼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픽이 정말 그 박수준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를 먼저 이거 맞춰보기 이거를 찾아보기 전에 그냥 책장을 넘기면서도 너무 시원시원하고 안정되면서 뭔가 이렇게 눈 안구정화되는 네. 그런 그래픽이잖아. 아, 마달레나의 이 그래픽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뭔가 조형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끄는 그 다음에 색상적인 면에서 발색이 되게 센 그런 네. 색들 조합을 되게 잘하고 우리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말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없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뭐 이렇게 물감을 써서 하는 기법이 아니라 그 그래픽적인 매우 그래픽적인 방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원색.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한 게 이런 병렬실 구조가 어쨌든 이야기가 막 열심히 끌어나가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미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책이 될 확률도 되게 높은데 이게 보고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다 하면서 직관력이 되게 좋고 사실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요새 이런 그래픽적인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거의 강세라고 보여질 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런 게 계속 뭐라 그럴까 예전에 잘 보여지지 않았던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까라고 보면 전통적인 어떤 서사 방식에 대한 책이 많이 유튜브나 영상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네네. 개인적인 생각. 책 자체에서 뭔가 더 특성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픽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디토리얼 그 디자이너들이 뭔가 이제 책을 디자인하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다라고 생각해. 좀 더 놀이적인 부분이나 본인의 어떤 그래픽적인 아이디어를 더 내고 싶은 그리고 또 도구 자체도 옛날보다 어렵지 않게 디지털로 많은 걸 구현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옛날에는 디자이너가 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한 디자이너도 있지만 같이 하지 않는 디자이너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필요한 소스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도구들이 너무 쉬워진 거야. 그리고 단순화해도 훨씬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소구점들이 되게 높아지지 않았을까. 옛날보다 사람들이 아 이거는 너무 뭐 이렇게 그림책에서 무슨 장난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하게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로운 조류가 생기면 보통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들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수작업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디지털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책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갑자기 수작업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간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그런 미디어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픽 디자인이 사실은 되게 명료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관념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묘사하는 것보다 덜 설명적인 그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책에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는 거에 대해서 한때는 되게 부적절하다라는 인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런 것들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들어오고 단순화시키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게 되는 어느 순간서부터 2010년대에 넘어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컴퓨터 발색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 기존의 다른 어떤 새로운 뉴웨이브처럼 막 눈에 띄기 시작하고 판화적인 느낌. 네. 그게 되게 스크린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디지털이야. 네. 그렇죠. 그 실크나 목판의 느낌을 되게 많이 내고 석판화 뭐 이런 판화적인 느낌을 내는데 소스는 한 1도로 된 머그로 된 소스인데 이거를 컴퓨터로 가져오면서 발색 자체를 다 다르게 주면서 마치 판화를 찍은 것처럼 컴퓨터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 2008년 9년 그 시점서부터 뭔가 막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홍수난 듯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상도 많이 받고. 맞아. 그런 책들이 다 따라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와. 시류가 된 거야. 와 실크 스크린이다. 와. 다 같이 배우고 몇 명만 살아남고. 중요한 거는 이런 기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뭐 그것도 당락의 결정이 되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냐 작가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책 안에서 뭔가 놀이 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책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인터랙티브한 놀이북들이 되게 양질의 양질의 양질이 그게 어렵죠. 이제 양질이라는 것에 양질을 창출해. 네, 이제 그래픽들이 이게 뭐지? 남미나 이 유럽권에서 동유럽권도 그렇고 이런 그래픽 책들이 막 흘러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따라하면은 그냥 정말 따라하는 모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흐름이랑 모방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 그래픽적인 걸 한다고 또 막 따라한다고 보기에는. 아니 색채 계획이나 이 캐릭터들을 비슷비슷하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 작가들. 그럼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 작가들끼리도 서로 막 뭐 뺏기고 이러는데 뭐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딱 보면 누군지 알겠는 사람 거 뺏기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심각한 케이스들이 있죠. 그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매하잖아요. 표절과 사실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중간에 애매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근데 그걸 떠나서 분명히 대체적으로 표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표절로 인식 못하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올해는 안 가봤지만 매년 공짜표가 생겨서 어디서 누가 주변에 지인들이 자꾸 줘요. 그러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봤는데 몇 번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들고 나온다는 행위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 연습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랬을 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들고 나온 건데 그랬을 때는 아 저 사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가서 좀 이거는 사실은 근데 제 3자가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당신 작업 지금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걸 그 사람이 또 그대로 받아들일까도 사실은 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걸로 잘 될 수가 없잖아. 그쵸, 이미 기존에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게 상업적으로 되는 순간 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떠오르기 때문에 크게 될 수가 없어. 자기께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겪게 될 일이야. 근데 이제 그게 외국 작가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도 그 제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너무 정보가 빨라가지고 금방 찾아내. 아니 그러니까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그냥 계속 작업을 해나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림을 누가 써주냐고. 이렇게 뻔하게 도용이 된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써줄까? 나 그 10x10 같은 데 입점돼 있는 물건들 중에 장자크 상패랑 그림 완전 이 사람 모양만 조금 다르시게 그리시는 분이 알겠다. 있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작가 분이신데 처음에 보고는 쌍배 그림인 줄 알았어요. 정말 딱 그냥 멀리서 보고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물건을 보고 쌍배 그림인가? 가까이 가면은 좀 달라. 근데 이거는 아무리 펜선을 쓰고 수채화로 그리는 기법 자체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조형감이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본인이 하고 제품화해 주는 데서도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그 한동안 계속 봤거든요. 그 물건을 오랫동안 본 걸 봐서 누군가가 장자크 상패가 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물건화 제품화해서 팔린다는 것 자체가 폐회에서 딱 봤을 때 그 정도는 사실은 되게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심각하죠. 그 정도면은 네. 사실 쌍패 쪽에서 저작권을 뭐 걸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분위기 자체나 조형적인 부분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스타일이라는 게 그냥 자기 철학인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이라는 게 언제나 그냥 흘러가는 거고 누군가 나도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고 또 누군가가 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뭐 하는 거라는 개념이 있으면 굳이 막 저작권까지 그렇게 걸지는 않겠지만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겠죠. 누구를 따라했는지 너무 뻔하니까 아류작이라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더 그걸 잘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사람은 없잖아. 맞아.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 낙인은 뭐 원 저작자가 그거를 걸던 알고 안 걸던 간에 내가 생각할 때 그 낙인은 그 친구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 그 업체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도 그 아류라고 하는 부분에 그 치사하게 그렇게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 물건을 사는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걸 아는 친구들은 안 사지 않을까? 그 물건의 효용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 이건 정말 필요해라고 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 모를걸요? 그렇죠. 모르는 몰라. 게 그러니까 대중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배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쌍배 모를 수 있나?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잘한다고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생각 나는 진짜 너무나 그냥 너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얼굴 빨개지는 아이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은 그게 표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스타일을 따라한다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그걸 제품화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까지는 표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왜냐하면 페나에 수채화 쓰는 거는 세상에 수십만 명이 그려요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림을 보고 쌍패를 떠올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일서스트 페어에 나갔을 때도 그때 몇몇 분들 보고 이건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정도를 딱 보고 야 이거는 어떻게 하지? 근데 그림책계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그림책계도 되게 많고 예전에 되게 미국에서 막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학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외국 그림책을 되게 많이 보셨던 선배님들은 표절 아닌 표절 스타일을 막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생경한데 그때는 우리 인터넷도 안 되니까 당연히 막 그 미대 애들이 보는 화집은 미대 애들만 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 애들만 또 보잖아. 그러니까 맞아. 정말 따라했는지 안 따라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근데 지나고 2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외국에서 했었던 작가 그 도서 리스트들이 있잖아. 그 옛날에 했었던 작업이 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선배님들이 하신 작업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법, 스타일, 뭐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나도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나는 확실하게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치. 네. 근데 나는 영향을 받진 않는 편. 아, 그럼 난 이게 영향을 받아서 내 걸로 소화해서 그 사람이 떠올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영향만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퀘스천이 되는 거죠. 내가 언급하신 그분도 자기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누군가가 찾아내겠어 내가 저 생감자 저거 저거 누구 거 따라했는데 막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이 생각도. 진짜 신기할 때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아주 뭐 몇천 킬로 막 떨어져 있는 데인데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가 일어나잖아요. 있거든. 네, 동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되게 희한한 그런 지구 막 통해 있나? 막 전류가 통해져 있나? 막 이럴 정도로 그럴 때가 있듯이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로 동시에 개발이 돼서 서로 모르게 딱 나왔는데 되게 비슷한 그 스타일로 비슷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되게 많아요. 약속한 듯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되게 동시성이 있어, 사람들이. 그 동시성 얘기하면서 예전에 어디서 본 건데, 요즘처럼 뭐 이렇게 물류가 많이 발달되지도 않던 시절인데, 옛날에 저기 남미에 있는 애랑 유럽에 있는 애랑요, 뭐 어쨌든 거기 있는 쥐들을 연구를 하는데 미로에다 넣어놓고 뭐 치즈 찾기 뭐 이렇게 하면 뭐 속도라든지 이렇게 뭐 지능 발달이라는 걸 보는데 어쨌든 교류가 없잖아. 인간도 아니고 쥐들이 뭐 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능이 향상되는 게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지역이 다른데도. 진짜? 제가 봤는데 그래가지고 동시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예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쥐들이 우리 인간처럼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것도 아닌데 얘네가 어느 정도 그 지능이 발달하면 저쪽의 지역에 있는 애들도 그 정도의 지능이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와 신기하다. 아이디어 그 우리 그림책 업계에서 왜 지인들이나 작가들 이렇게 왜 이런 책 아이디어 짰어라고서 보여줄 때 보면 있어. 저 사람이 한 거 저 사람이 그 따라한 거 아닌데도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똑같은 아이디어 아 누가 먼저 낼까 맞아, 먼저 내는 놈이요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거죠. 선점하는 그쵸? 거잖아 나중에 보면 아씨 누가 냈으면 그 얘기 딱 쓰기가 어렵지 스타일이든 이야기든 어쨌든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갖는 난 적어도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래픽 디자인적인 부분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새 포르투갈의 냄새 나는 책들 그러니까 냄새? 포르투갈이야 막 포르투갈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냄새 나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 다른 집도 네, 그런 것 같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유럽 사회에서도 약간 조금씩 그래픽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류들이 그쵸. 되게 많아지고 네. 있어서 우리도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좀 다른 지점을 좀 잘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 꼭 나오겠죠.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어서 아쉬울 뿐인 거지. 아, 컴퓨터만 했어도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해. 네? 감자일 수도 있지. 저 디자인과 나왔지만 컴퓨터를 못해서? 학교에서 아니 컴퓨터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픽이랑은 전혀 학교에서 그 교수님들한테 욕먹은 거 생각하면 거지 발사계 같은 작업들을 하면서 너무 안 맞았어. 해학과를 갔어야 되는데. 그러게. 근데 해학과 갔어도 안 맞았을 것 같아. 나 사실 어디든 정할 수 없어. 안 맞아. 뭐지? 혼자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서가. 어쨌든 디지털로 하는 작업에 대한 거는 뭐 새로 많이 되게 생길 것 같아요. 책 쪽에서는. 아직은 그림책 쪽에는 수작업 느낌 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죠. 근데 외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요? 전통적인 방식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어떤 도구의 방법만 있지. 사실은 디지털 자체로서 뭔가 그럴싸하게 이건 디지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류는 뭘까. 근데 사실 3D도 현실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게 디지털 스러운 그 느낌? 예를 들면 뭐 픽셀로 구현한다던가 뭔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옛날에 뭐 예를 들면 구성주의나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모듈이 이렇게 있었고 뭔가 이제 뭔가 혁신적인 게 보여지자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책이. 아니면 이거 책장 자체에 나 그런 건 들었어요. 아몰레이드? 이렇게 접혀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종이 질감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다른 류의 인공적인 네. 질감의 책장이 되면서 홀로그램처럼 막 움직이는 영상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 아몰레이드 그거 같은 게. 그래서 애들이 뭐 나 그 얘기 들었거든. 교과서를 아몰레이드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패드로 그냥 아 뭐 그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아몰레이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띄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동영상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뭐 홀로그램처럼 띄워서 막 이렇게 3차원처럼 나오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그 도구 개발은 끝났는데 그거를 해서 왜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당위성을 만들어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뭐 패드에서 벗어날 일은 없잖아요. 체계 형태로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기기면 차라리 그냥 패드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요즘, 바뀌면서 예, 그러니까 책 자체가 그렇게 되진 않는데 요즘에 보면 왜 인터랙티브라 그래가지고 책에다가 화면을 갖다 대면 얘기하신 증강현실 증강현실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있자면 뭐 재밌긴 하지만 굳이
굳이 저걸 책으로 볼 저렇게 할 거면 뭐하러 책으로 그냥 맞아. 그냥 패드에서 보면 되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와 재밌다 신기하다라는 정도지 그게 꼭 정말 이유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프레임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했었던 방식을 우리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지녀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방식은 유지가 될 건데 그러니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만들 이유가 잘 애매하다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지나보면 알겠지 그치? 우리가 뭐 우리가 그치?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 죽을 사실, 때쯤에 사실 고민하지도 않아요 내 것 만드느냐고 바빠 될 수도 있지 전에 공포 만화 그리기라고 하는 워크숍에 갔어요. 컨셉이 귀신 얘기하고 공포 만화를 그리는 거다 보니까 어른들만 온 게 아니고 청소년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썸네일을 그려놓은 걸 보는데 저는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이걸 이런 앵글로 봐야 되나 저런 앵글로 봐야 되나 구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저는 막 미친 듯이 고민하면서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그리는데 그게 머릿속으로 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치. 것처럼 너무 그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지? 뭐 물론 그림의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자체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구현해낸 애더라고 그래서 놀랬어요 진짜로 그런 애들이 이제 책을 만들면 뭔가 새로운 형식의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책을 한단 말이야 이제까지. 뭐야? 아직도 그런 걸 해요. 자 정리하자. 네. 이 마달레나 마토소 책을 본 느낌을 한 마디씩 할까요? 저는 뭐 딱히 그렇게. 그러니까 취향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획적으로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위가 재밌다거나 뭐 물성이 재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책에는 크게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재밌는 책 자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되게 예쁜데 뭐 책 자체가 이렇게 뭐 나한테 이렇게 뭐 사고 싶다라는 메리트까지 느껴지진 않았다. 저는 근데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책으로 뭔가 놀이를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시겠습니까? 사죠. 저는 요즘 스토리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고민 너무 오래 했어. 이해가 안 나와. 이럴 때 이런 책을 한번 보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영영한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이 더 만들기 힘들어 나는 보니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진짜? 이미지까지 있어야 되는데 더 힘들어 사실 재밌는 이야기 만드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젠장 젠장이네 그리고 속도와 거리 저 책은 조카를 한번 줘봐야겠어요 너무 재밌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책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어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놀이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북에 있어서는 조금 대중적인 소구점이 굉장히 강한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 집 책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랙티브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책들의 기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획에 같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작업하러 네. 가요. 와, 재밌었어요.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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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